내 남소. 아, 오. 여기까지. 이야. 근데 이 의자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어깨 되게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아,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누가 오시는구나. 아, 또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또 따로 드리니까 또 어색하네. 어? 어떻게 하지? 긴장했는데, 김준호 씨. 어? 부모님 만나나? 부모님인가?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더러운 얘기 하지 말고. 아, 더러운 얘기 안 해요. 똥 방구. 아, 예, 아, 그런 쪽은 아예 얘기 안 해요. 흐름. 똥 방구. 아, 예, 그런 쪽은 아예 얘기 안 해요. 흐름. 아니, 아예 앞으로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약속.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 진짜. 아니, 어머님이? 그만 얘기하라고,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진짜 그만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그런 쪽으로 얘기하기 없어요. 근데 각질을. 지난주에 그렇게 각질을 긁어냈는데. 아우. 어떡하죠? 얘네 왜 그러냐?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아이고. 아, 이쪽 오셨어요, 이쪽. 아유, 내놔, 누구지? 아유, 내놔. 왜 이렇게 멀리 불렀어, 근데? 그러니까. 아. 황보라 씨. 황보라 정이랑. 완전 친한. 아. 완전 친한 사이죠, 서로서로.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 아, 진짜? 근데 오늘 메이크업 너무 진하게 하셨어. 진하게 하셨어. 아니, 깜짝 놀랐잖아. 그지, 그래도. 그래. 와, 메이크업. 아, 여기 얼마 전에 여기 수술했는데 이거 가려야 되니까. 아, 왜 수술하셨어요? 젊어지려고 이거 따서. 아, 그럼 해야지. 따서 해야지. 안검 마술 뭐. 그럼 맞춰봐야지. 아니, 오늘 뭐야?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잠깐만, 맨날... 잘 어울려요. 이렇게 보니까 맨날... 잘 어울려요. 이렇게 보니까 10년 이렇게 결혼해서 애 낳고 그 그림이 딱 보여. 딱 보여. 아니 근데 매일 아, 애를 벌써 낳았어요. 오늘 뭐 가격 상관하지 마시고 전부 다 뭐 뭐든지 다 시켜서 드시면 돼요. 제일 무난한 걸로 그래도 어떤 거 좋을까요? 그래도 또 괜찮고요. 아, 내가 가장 비싼 거네요. 가장 비싼. 아우. 야. 아 역시 플렉스가 있으셔. 쇼비뇽으로. 아 역시 플렉스가 있으셔. 화이팅. 미국 와인의 교과서 같은 와인. 네 교과서. 오 발음 좋았어. 교과서. 교과서. 아, 또 춥네. 제보 고마워요. 오. 감사합니다. 아, 두 분의 앞날을 위해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선배님. 아. 오, 맛있어. 굉장히 무난하고. 술은 사실 뭘 마시느냐. 뭘 마시느냐보다 누구랑 마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아우. 보다 누구랑 마시느냐가 중요하고. 아, 그렇습니다. 아우. 아우 좋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아, 좋네요. 어? 와, 나왔다. 오, 에피타이저. 아, 지금 나오는 게 아,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싼 거죠? 가장 비싼 거죠? 어, 예. 예. 와. 와.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 보여요. 라자냐. 오, 이거 맛있겠다. 맛있다. 잠시만요. 아,
아직 드시면 안 돼요. 아, 뭐가 또 있어요? 설마. 뭐야? 이게 이게 트러플이에요? 트러플 로일이라고. 트러플 중에서도 이제 상위급. 아이고, 아니 귀한 거를. 예, 여기 이제 저는 이제 허세는 아니고 늘 즐겨 먹는 거예요. 돈을 싸고 있는. 이제 싸줘 봐. 한 보통 못 받대. 허세는 아니고 늘 즐겨 먹는 거예요. 이제 싸줘 봐. 한 보통 못 받대. 한 보통 못 받대. 이제 싸줘 봐. 한 보통 못 받대. 한 보통 못 받대. 따달래. 따달래. 왜냐면 아부임이 좋거든. 여기는 또 이렇게 안 된 게. 아부임이 좋거든. 여기는 또 이렇게 안 된 게. 어, 냄새. 와, 향 되게. 이걸로 할게요. 와, 새 거니까. 이거 트러플 캐비어 아니야? 이거 완전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한 통 다 드세요. 네? 한 통 다 드세요. 네? 거의 이게 스테이크 값이야 따지고 보면은. 어? 어? 잘 먹었습니다. 어, 스테이크 값이야 이게. 너무 아까워, 너무 많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 그랬다는. 술 한주로 끝나는 건가? 가물이랑 먹네. 맛있다. 우와. 맛있다. 우리 주민이가 좋아하는 맛이네. 응, 맛있어요. 좋아? 좋아? 나 근데 난 단둘이 있으면은 나 이런 거 다 받아주고 좋아 이러면 좋아 이러면 받아주는데 왜 그럴까?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너무 쑥스럽다. 챙피한가 봐. 챙피한가 봐. 아, 챙피한 거. 내가 챙피하냐고? 미안해요. 난 그릇. 아, 왜 물란을 만들어? 아니 그릇. 1번 늙어서, 2번 돌아오서 3번 갔다 와서 뭐가 질겠냐 이게. 1번 늙어서, 2번 돌아오서 3번 갔다 와서 뭐가 질겠냐 이게. 뭐가 질겠냐 이게. 다시 보기 다시.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제일 가까운 건 1번. 1번. 늙어서. 늙어서? 늙어서? 아니, 이제는 틀리 빼야겠다. 여기랑 아, 그래. 아, 너무 잘 맞는다. 아, 그래. 잘 맞춰준다. 너무 잘 맞춰준다. 여기랑 그다. 아, 그래. 잘 맞춰준다. 너무 잘 어. 요렇게 해야 돼. 그럼, 그럼. 아, 왜 오늘따라 저렇게 느끼하게 자꾸 웃지? 좋아서 사랑해. 아니, 11월에 결혼하시잖아요. 예. 11월달에. 여기는 몇 년 됐죠? 애가 둘이 됐죠? 벌써 11년, 2년, 2년 다 돼가. 12년. 12년이 다 돼가. 근데 준우 선배가 나 만난다고 처음 내가 얘기했을 때 어땠어? 너, 나 솔직히 얘기해도 돼? 아, 나 솔직히 얘기해도 돼? 너무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 처음 네 얘기했을 때? 너무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 아, 진짜? 아니야, 나 처음 네 얘기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커플 만나는 게 좋아하는 게 변했어, 영훈 오빠가. 좀 영훈이가 애교를 한다고? 해요, 가끔. 준호 선배 보고 좀 많이 배워가는 남자들이 많아. 맞아. 진짜. 아, 맞아, 맞아. 인정. 그거는 인정. 진짜 좀. 아, 또 칭찬을 해주시니까 또. 아유. 혹시 뭐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켜서 드시면 되고요. 네. 네. 제가 이게 최소 좀. 살치 좀 드세요. 살치 아시죠? 소 한 마리에서 3kg 정도 먹지 않고. 그만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잘 만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되게 아니, 선배님, 빚은 없으세요? 빚은 없으세요? 빚? 갑자기? 빚은 없으세요? 빚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빚이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빚은 대출이나 뭐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어? 아, 깔끔하네, 깔끔. 왜냐면은 지민이가 그런 걸 싫어해. 나 빚을. 만났을 때 있었어, 빚. 그치? 지민이 만났을 때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순삭으로 다 없애버렸어. 순삭으로 다 없애버렸어. 내가
대박이다. 통장에 내가 부탁한 게 나는 대박이다. 통장에 영원 있는 남자가 더 좋다. 그래? 야, 나는 있는 남자. 진짜 멋있어. 오, 야. 이야. 진짜? 진짜 멋지다. 아니 근데 난 사업하면서 빚이 없을 수가 있나? 아 그러니까 돈도 너무 잘 쓰시잖아요. 사실은. 나는 지민이 소원대로 빚도 없고 돈도 없고 빚도 없고 돈도 없고. 지민이가 빚만 없으면 된다고 했거든. 내가 차라리 영원 있는 남자가 좋다고 했더니 진짜 영원이 있더라고. 와. 와. 난 그런 표정 좋다. 그래서 선배님은 그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형제 자매? 네. 형 있고 여동생 있고. 미진 언니 쇼호스트 되게 유명하잖아. 동생. 아 맞다. 쇼호스트. 응. 너랑도 친해? 이뻐. 몇 번 뵀어. 미진이가 아니, 지금 계속 보자는데. 바빠서?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응. 문자로. 지민이 있을 때 보여줬는데. 왜 저러는지 알아요? 흐름하더라고. 뭐 하실 해날이 이렇어요? 아 어떡해! 지금 흐름 밖에도 흐름 차는 거 같은데? 흐름 나. 어 최악이야 진짜. 아 어떡해! 해날이 이렇어. 해날이 이렇어. 코 불러, 코 불어야지. 했다고 봐.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정말 흐름한 거야, 아저씨. 아 근데 노력하는 모습이 아우, 너무 예쁘다. 아니, 하지 말랬는가. 이렇게 그냥 남자는 어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진짜 그런 거. 그 내가 개발한 게.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무슨 얘기했더라? 아 여, 엄마가 우리 어, 어머님이. 그래. 이제 텔레비를 볼 거 아닙니까? 네. 어? 늦게 미우새가 밤늦은 시간대라 낮에 제 방으로 보시는데 몇 번을 본 거야. 근데 이제 지민이가 너무 이쁘고 너무 이제 보고 싶은데 문자가 온 거야. 문자가 온 거야. 혹시라도 만약에 지민이 데려올 거면 지민이 어머님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 싶다. 거기서 내가 나타나고. 이 엄마 마음을 이해해주네. 그래서 지금 일부러 미진이건 내 형이건 다 보고 싶은데 여자친구들 뭐 보고 싶어 하잖아 사실. 저 원래 먼저 친해지지 응. 이렇게. 어. 응. 몸살이 쉬는 거 아니고요? 어? 누구?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버릇 나올까 봐. 아직은 지민이가 선배님 집에 안 간 거예요? 안 가요. 아 정말요? 엄마가 이제 룰이에요, 엄마의 룰. 어머님 완전 깨어있으시다. 어머님 뵀잖아요. 인사드리고 다 인사드리고. 근데 정식으로 인사 안 드리고 잠깐 들어갔다가 쓰레빠 네. 차로 들어갔다가 어머머머 원래 첫 만남은 그렇게 러프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맞아. 그럼. 아, 지민이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동해까지 택시 타고 갔었거든. 아. 23만 원인가 뭐 이게 주고 갑자기 급하게 가셨다 그러더라고. 아, 선배님이 여주에서. 택시를 타고 동해를 온 거야. 어. 여주에. 운전을 안 하시니까. 10시. 운전을 왜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운전을 못 하네. 대박 사건이. 못 해요? 못 해. 대박 사건이. 못 해요? 왜 그 동해에 왜 그렇게 간 거예요? 갑자기. 아, 뭘 잘못해서. 뭘 잘못해. 뭘까? 내가 거의 한 5일 넘게 연락을 안 받았지. 와 대박 5일을? 너무 화가 나서. 대박 5일을? 너무 화가 나서. 왜? 그 이후로 나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하기로 했어. 큰 거네, 이건 큰 거네.
5일 넘게 연락을 안 받았지. 와 대박. 5일을? 너무 화가 나서. 뻥치다 걸렸구나. 거짓말하고 뭐 했길래?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이야 대체. 무슨 거짓말. 사실 지민이랑 나랑 약속을 한 게 일주일에 방송이든 뭐든 골프 방송이든 뭐든 골프 두 번이야. 오. 근데 이미 두 번의 카드를 다 썼어. 아이고. 아니, 근데 골프 아니 골프 친 걸 거짓말한 것도 열받지만 그럼. 그 모든 하루의 일과를 응. 너무 즐겁게 골프 친 척하면서 지금은 어디 촬영 장소로 이동 중이야. 어머 정말? 어 지금은 어디 촬영 장소로 이동 중이야. 어머 정말? 어. 아유 아유 아유. 어머 정말? 지금은 어디 촬영 중이야. 아니 어머, 아니 유튜브 어머, 유튜브 찍으면서 지금은 어디 촬영 장소로 이동 중이야. 어머 정말? 어. 지금은 정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스태프들 대기 중이야. 어머 미쳤다. 이런 모든 과정이 정말 그것도 심지어 부산이래. 어머 어머 간도 크다. 어머 미쳤다. 이런 모든 과정이 정말 와 영화 이거 잘못된 건데 정말 이거는 저 이건 뭐지? 그치? 이거 잘못된 건데 정말 이거는 저처럼 여자들은 거기에 뺀뜨가 나가요. 그럼 그래, 골프 칠 수 있어. 그럼 근데 그 그치. 하나부터 열까지 연기 그건 너무 심해. 너무 나빠. 근데 그게 와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마침 집에 있는 날이 그랬는데 아우 남자들 이런 게 제일 싫어. 널 위한 거. 널 위한 거. 아니 거짓말도 널 위한 거가 이거였어. 거짓말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나는 선의의 거짓말에서 내가 네이버에 선의의 거짓말 쳐봐봐. 선의의 거짓말은 내가 기분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거짓말을 두고 선의의 거짓말인데 난 기분이 너무 더러운데 왜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야? 라고 한 거지. 아 제일 싫어. 난 기분이 너무 더러운데 왜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야? 라고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완벽 범죄를 왜 했는데 내가 왜 알았냐. 왜 알았냐. 근데 이거 왜 진짜 바보 같은 게 왜 들킨 줄 알아? 바보 같은 게 정말 밝게 촬영 일과를 보여 들려줬잖아. 막 매니저랑 지금 이동 중이다. 나는 되게 하루 종일 즐거웠지. 난 딴 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저녁에 나한테 영상 통화할 건 거야. 아니 괜히 왜? 아니 괜히 왜?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다 안 될 거야. 이미 나는 이미 취했어. 취했으니까 전화했지. 안 취했으면 난 안 걸렸어. 취했는데 지민이가 보고 싶은 거야. 보고는 싶어. 영통으로 보고 싶네. 아이고 싶어. 취하면 알지. 얼굴은 빨간데 이미 타서 검붉은 색 얼굴. 처음에 일단 영상통화할 때부터 너무 시꺼맸고 태피색 그을려서 아이씨 너무 시꺼맸고 얼굴 보이시죠? 머리는 이미 뭔가 선캡 하나를 지금 방금 맞은 느낌에 뭐 눌려 유튜브 촬영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 내가 지금 봐줄게. 솔직히 얘기해. 와 봐준다 그랬는데도 솔직히 얘기 안 하면 진짜 이거는 완전히 삼진아웃이다 진짜. 솔직히 얘기를 한 다섯 번을 줬어. 오늘 줬어. 어, 너 정말 좌절이었겠다. 아, 지민 씨 너무 착하다. 계속 꼬리꼬리 물어서 내가 그래서 내 언니 다섯 번의 기회를 준 거야. 늦지 않았어? 마지막이야? 지금 얘기하면 내가 하루 정도 하다고 말게. 자. 서울 가서 나 볼 생각하면 지금 마지막이야. 다섯 번째? 나 다시는 안 보려면 지금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다시는 안 볼 거야. 지금 말할 거야 했더니 다시는 안 볼 거야. 지금 말할 거야 했더니 너 나 못 믿어? 어? 너 나 못 믿어? 어? 소름! 나한테 반해서 끊었어. 정말 소름! 나한테 반해서 끊었어. 아 진짜 너무 슬프다. 그래 나는 어떡해! 나는 버럭버럭 내고 끊었어. 심지어 화끈냈어. 넌 왜 나를 넌 왜 나를 못 믿어! 이러면서 정말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들이 캥기는 거 있을 때 보통 그렇게 화를 내. 너 지금 나 못 믿어? 나 지금 어? 부산에 여기 뭐 관계자들하고 시청 관계자들하고 막 사방 나 이렇게 하는데 영상 통화해. 영상 통화해 내 옷이 다 걸렸네. 어머 어머 옷이 다 슬리퍼랑 슬리퍼랑
슬리퍼 신고 골프 클럽 그 카페트 바다가 있어. 그래서 나 그 순간 매니저 바꿔봐. 매니저 지금 정말 자주... 하니발에 자고 있어. 어. 자고 있어. 어. 표정. 그리고 너는 그때부터 손을 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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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지. 그리고 안 받았어. 야, 건배 건배.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야. 나는 욕을 한 바가지. 야, 이 인간 같은 단. 야, 이 인간 같은 단. 내가 지금 너가 왜 나한테? 야, 이 인간 같은 단. 내가 지금 너가 왜 나한테? 다시 마지막으로. 와. 와. 언니 그러면 또 해. 아 그럼 또 해? 또 해. 그래. 얘가 이렇게 지혜로워. 그래 지혜로워야 돼. 이러고 나서 전화가 딱 끊기고 사라져버린 거야. 김지민이라는 여자가. 내가 스케줄이 마침 그때 없어. 왠지 우리 집에 또 야. 찾아올 것 같은 거. 거부. 그래서 내가 차단. 집을 나갔지. 아 마침 잘 됐다. 동해 집에 가서 좀 쉬다 오자. 동해는 너무 머니까 못 오겠지. 갑자기 5일 뒤에 한 10시 몇 분에 전화 온 거야. 너무 안 받으니까 나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 5일 뒤에 밤 한 10시 몇 분에 아직 안 자네? 이러고 어설어 어? 왜 이래 정말 얼 아직 안 자네? 이러고 어설어 어? 왜 이래 정말 얼 왜 어머 뭐라고? 아직 안 자고 있네 불 켜져 있네 어머 아직 안 자고 있네 불 켜져 있네 어머 아직 안 자고 있네 불 켜져 있네 어머 이 자리 같아! 이 자리 같아!